나셨습니까? 사왕자님과는 그냥 잠깐 해 뜨는 걸 보러 간 게 답니다. 혹시 황자님께 피해가 갈까 봐 사왕자님을 따라서 환궁하겠다고 한 거예요. 화가 난 게 아니라 속이 상한 거다. 난 늘 재고 따지느라 널 이 담요안에만 붙잡아두고 있었는데 손은 단번에 데리고 나갔지 않냐? 배학계, 너와의 혼인을 허락받겠다. 혼인이요? 네가 사라졌단 말을 듣자마자 네가 폐하에 비록 뽑혀 입궁했을 때가 떠올랐어. 이번에도 널 놓치게 될까봐 얼마나 마음 졸였는지 모른다. 다시는 그런 실수하고 싶지 않아. 부인 말대로 난 언제나 잠자리가 편치 않은 사람이었다. 내게 주어진 기대가 버겁고 앞날이 불안해서 잠을 청하는 것도 죄를 짓는 기분이었지. 그런 내게 웃음과 가벼운 장난 그리고 시를 다시 가져다 준 건 너였어. 황궁을 떠나 황주로 가서 너와 행복하고 싶다. 부인에게 못다한 마음을 너에게 전부 갚으며 살고 싶어. 그러니 수야, 내 반려가 돼주겠니? 이 사람은 변하지 않아. 날 상처 주지 않을 거야. 이 사람이면 행복해질 수 있어. 만약 광종이 이 사람을 죽이면? 내 곁이 싫어진 거냐? 아니요, 아닙니다. 하면 내 약속이 못 믿어오냐? 그게 아니라 그럼 대답해 주겠니? 나와 혼인해 줄래? 지금 못 하시는 겁니까? 황자님들이 세욕할 때 숨어들었단 계집이 너였어! 죄송합니다, 상궁. 어상궁, 내가 다 설명하겠네. 이 미래가 들통나면 누가 먼저 죽어나갈 듯 싶습니까? 이곳은 곧 폐쇄합니다. 궁녀와 사통한 자는 신분 고하를 막론하고 엄벌에 처해짐을 유념하세요. 가자.